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가서 한 개라도 듣고 알아. 그거를 회사에서 정말 업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고 접목해 볼 수 있으면 그 경우 성공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식회사 SGEMD 품질경영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이천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주력 생산하고 있는 품목이 산업용 기기인데 열동형 가부하 계정기, 전자조척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업무는 품질 경영 팀이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품질 상태, 그리고 품질 경영 쪽, 그리고 내부 심사나 국내 케이스 쪽 관련된 업무도 서포트해 주고 있습니다. 인원 관리 쪽, 인적 자원 관련된 거를 좀 관심이 있어서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해서 이렇게 검색이나 이런 거 인터넷 하다 보다가 여기 이 충북대학교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런 과정이 있다고 이제 제가 알게 돼서 들었는데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큰 업체는 아니었고 인적 관리에 대한 그 저희가 그 내부적인 사내 규정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원래 제정을 해보고 그거를 평가를 하면서 우리 회사도 그냥 경영자가 평가를 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는 갖춰진 룰에 의해서 프로세스에 의해서 평가를 해보고 그 사람 관리를 해보자. 네, 그런 측면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없던 거를 만들다 보니까 저도 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뭐 개인적 연락처도 받았고 해주셨기 때문에 물어가면서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저희 회사에 맞게끔 좀 기본을 제정을 했고 교수님 이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요?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좀 조언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죠. 제일 만족했던 거는 강의하셨던 교수님이 제일 만족스럽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동안 교수님 강좌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해도도 많아졌고요. 어찌됐든 이 HR에 관련해서 인적관리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제가 또 만족도 높았고 그 대부분의 수강생 얘기해봐도 예, 그 교수님이 그 수강하시는 거나 이런 게 좀 만족도가 좋은 것 같고 저는 그 추천을 상당히 하고 싶은데 여기 공동훈련센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홍보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교육 만족도는 어쨌든 100점 만점에 저는 100점 더 이상을 주고 싶어요.